예, 안녕하세요. 다임리서치 대표 장영재입니다. 다임리서치는 카이스트의 산업의 시스템 공학에서 연구하는 로봇 기반의 물류 자동화 시스템의 연구소 기업입니다. 카이스트에서 연구한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에 실제 임팩트를 주고자 카이스트 졸업생들과 함께 창업한 기술 기업입니다. 다임리서치의 그 아이덴티티는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한 기술 개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산업에 실제 임팩트를 내는 연구를 지향하는 연구와 기술 개발을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임리서치의 핵심 기술은 로봇과 로봇의 연결입니다. 저희는 이 많은 로봇이 있을 경우에 그러한 로봇을 서로 연결해서 그러한 로봇이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움직이는 두뇌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가진 핵심 기술입니다. 특히 산업이 고도화되고 그리고 또 제조시설이 이런 지능화됨에 따라서 많은 로봇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 많은 로봇이 서로 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지능을 갖추는 것, 그것이 저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요즘 비즈니스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제조업 분야가 이 새로운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조 자동화를 대변하는 컨베이어 시스템. 그 컨베이어 시스템의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이 포드 T 모델에서 그 컨베이어 시스템이 대량 생산에 효용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이후 지난 100년간 제조 자동화는 컨베이어 시스템의 기반으로 이 모든 자동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최근 들어서 다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또 다양한 제품을 신속하게 생산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컨베이어 벨트 기반의 자동화가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컨베이어 벨트가 없이 이 로봇이 직접 물류를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이런 방식으로 로봇 기반의 자동화로 패러다임에 맞춰 저희가 그 수많은 로봇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는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제조의 자율화 그리고 무인화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알아서 능동적으로 상황에 맞게 사람 개입 없이 최적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 시스템이 그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지능화를 구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하면은 해외에서 어떤 이미지가 있냐. 제일 첫 번째는 BTS. 그만큼 K-POP이나 관련된 문화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대변하는 하나의 상품으로 부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제조입니다. 대한민국 하면은 이 제조 강국으로는 세계에서 인정을 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제조 IT 산업도 어느 정도 신뢰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조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기업으로서 제조의 무인화 그리고 이 자율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또 이 수많은 로봇을 함께 움직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술을 기반으로 그 세계 시장에 저희가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비록 창업한 지 몇 년 안 됐지만요.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20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그리고 평판 디스플레이 업계 이쪽에서 이 제조 자동화 쪽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난 10년 이상의 이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가 카이스트에서 연구를 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어떤 기술을 활용하고 그 기술에 어떻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 이 학계에서 검증을 받고 오랜 기간의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신뢰를 구축하였습니다. 즉 이 업 자체가 뭐 반짝하는 아이디어 이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런 비즈니스가 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비즈니스입니다. 즉 그만큼 이 학계의 검증과 그리고 지난 10년 이상의 이 연구 고민이 신뢰를 고객들한테 제공을 했고 그것이 아마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법이라는 건 사실 없고요. 저희가 연구소 기업으로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는 것이 저희가 가장 큰 핵심이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연구로 시작을 했고 그 연구가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만큼 또 많은 기업들과의 이러한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기술이 저희가 창업하기 이전에 이미 검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변화하는 세상에 제조업이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그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맞서서 큰 빅웨이브를 뭐 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는다라는 게 어디 뭐 상을 받고 뭐 투자를 유치하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뭐 고객한테 인정을 받고 그걸 바탕으로 매출을 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매출을 기반으로 또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면서 세상을 바꾼다. 오히려 그게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투자 유치는 하나의 그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지 업적을 이뤘다라고는 아직까지는 말씀드리긴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예. 우선 첫 번째로는요, 이 그 반도체 안에는 수백 대에서 수천 대의 그 물류 반송 로봇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산업 분야에 그 일본의 기업들이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이러한 그 일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그냥 어느 정도 포션을 가지고 그래서 시장을 마켓 포션을 가지고 간다. 뭐 이렇게 하나의 목표고요. 앞으로 20년간의 이 패러다임은 이 수많은 로봇, 그 로봇과 로봇들의 연결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많은 로봇을 서로서로 연결을 해서 서로서로 시너지를 내고 협업을 하게 함으로써 제조 혁신을 한다는 것, 그것이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다음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냥을 하려면은 동물원이 아닌 정글로 가라. 이것이 저희 모토입니다. 뭐 조그만한 거 만들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논문 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걸 기반으로 산업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저와 저희 연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에디슨이 위대한 것은 백열 전구의 불을 밝혔다. 그 이상이죠. 그 당시에 백열 전구의 불을 밝히는 이런 연구들은 많이 했었고 실제로 성공한 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백열 전구의 불을 밝히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발전, 송전, 배전 시스템을 완성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연구소 기업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 산업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이것이 연구소 기업의 철학이라고 그렇게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이 카이스트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제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이 제조 패러다임과 제조의 세상을 바꾸자. 이것이 저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초기에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기술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이러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초기 성장에서는 하나의 걸음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이것을 기반으로 딥테크의 하나의 유니콘 기업이 되는 이러한 하나의 큰 성장 발판을 이 마련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우리가 같이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작은 기업이 이 세계적인 글로벌한 기업도 될 수 있다. 그래서 큰 꿈을 가질 수 있고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좀 보여주셨으면 한다. 그것이 저희가 좀 바라는 바입니다. 이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할 만한 일이라고 선입관을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그보다 더 큰 일은 뭐 대기업이 해야 된다. 하지만 사실은 이 그 중소기업이 급성장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이 요즘 뭐 글로벌한 기업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작은 기업이지만 급성장해서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좀 가지고 이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창업 멤버들이 연구실 박사 출신들이고요. 박사들 4명과 제가 함께 의기투합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연구실에 있는 이런 연구 학생들이 또 앞으로 졸업해서 또 다임 리서치에 조인할 학생들도 있고요. 기술이 연구실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하나의 제조 패러다임 그리고 뭐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이것이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직접 실현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 다임 리서치의 성장을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임 리서치를 같이 창업하고 그리고 또 저희 카이스트 다임 연구실에서 같이
함께 고생하고 있는 우리 멤버들 뭐 늘 감사드리고요. 세상 한번 태어나서 우리가 한번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큰 꿈을 가지고 그 큰 꿈을 함께 좀 이뤄나갔으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든 일도 있고 그리고 쉬운 건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그리고 또 실질적인 이러한 공학의 가치를 구현해봤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의 하나의 가치가 아닐까 합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연구실이 아닌 세상을 바꿔보자. 거기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름과 우리 다임 리서치가 그리고 다임 연구소와 우리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가 함께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석박통합 4년차에 있는 이재호라고 합니다. 다임 리서치 연구개발팀에서 근무 중인 홍상표라고 합니다. 지금 회사 입사한 지는 작년 1월부터 근무해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 반도체 물류 장비인 OHT의 최적 경로 설정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연구개발팀에서 이제 알고리즘 쪽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자동 분류 반송 장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라우팅이나 디스패칭 관련해서 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이 그냥 연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연구한 걸 바탕으로 소프트웨어까지 연결시켜서 실제 산업에 적용을 하고 실제 공장에 공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둘째로는 저희가 토론 문화가 굉장히 건전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 가감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또 다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때부터 교수님으로 처음 뵙고 회사까지 같이 하게 되었는데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뵌지 5년이 넘었는데요. 교수님 따라다니면서 당시에도 어떻게든 교수님 연구실 들어오려고 연구실에 랩장도 하고 있고 되게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언젠가 제 꿈을 크게 펼치면서 우리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임 리서치에서 근무를 하면서 전 세계의 모든 자동화 물류 시스템에 저희 제품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